예, 그러면 시장 전략도 세워보고 또 수급별 특징주들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그 OPEC 플러스 그 회의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어떤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 같고 네. 뭐 사실 그 해당 나라들도 네.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급하게 급하죠. 예. 네. 좀 그래도 결과는 기다려 보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OPEC 플러스 회의가 갑자기 열리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지금 9시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선 이제 3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감산하자 이랬는데 사우디에서 감산하자 이랬는데 러시아에서는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싫은데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감산 합의도 항상 그 사우디에서 하자고 하자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마지못해 이제 끝에 가서 참여하는 사실 감산해갖고 생산량 안 줄이면은 그 나라만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우디가 입장이 완전히 돌변을 했죠. 싫으면은 우리는 반대로 증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배경이 뭐냐면은 원유 생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영국이 가장 비싼데 43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의 셰일 오일이 한 23달러,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19달러인데 사우디는 9달러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도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닌 게 이게 생산 원가고요. 네. 그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균형 재정 유가라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외부 차입이라든지 자산 매각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균형 가격인데 이게 사우디는 굉장히 비쌉니다. 85달러예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42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사우디는 맨날 나만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치킨 게임으로 변진 건데 문제는 지금 뭐 그 코로나 상황인데 하루 4월 달에 하루 원유 수요가 2천만 배럴 이상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원유 수요를 가장 그 원유 수요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교통이에요. 55%. 네. 근데 사람들 지금 다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못 뜨니까 뭐 그 굉장히 감소할 것 같고 많게는 3천만 배럴까지 감소할 거라고 계속 보는데 3천만 배럴 감소하면은 원유 재고가 10억 배럴이 남게 됩니다. 근데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게 9억 5천만 배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유를 팔면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원유 팔면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예. 지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이제 셰일 업체, 미국의 셰일 업체 하나가 도산을 하면서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이 나왔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우디만 그 다 합의했다는데 러시아에서는 우린 아니다 이러다가 러시아도 같이 그 동조하는 것처럼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 당초 그 월요일 날 지금 개최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이틀이 연기됐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G20 그 석유 관련 그 장관들 그 화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는데 예. 결과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 주요 IB들도 지금 막 유가 전망을 팍팍 내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좀 그 반환점이 되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뭐 오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은 만기일보다 이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어떤 결론이 날 것이냐에 대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중점을 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좀 예상도나 시나리오는 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우선 원유 수요가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도 조금 나오긴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늘리겠다. 네. 일단 뭐 수요 증가 요인이죠. 그리고 그 중국 같은 데서 현재 전략 비축유를 90일 정도 여유분을 갖고 있는데 180일로 늘리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당초 증산을 하기로 했었는데 뭐 증산을 일단 그 유보를 했죠.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결정적으로 지금 그 대선 시즌인데 셰일업체 도산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명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떤 뭐 유가 하방을 지지하기에는 지금 수요 감소가 너무 가파른데 자 문제되는 요인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에 원유를 생산하는 양이 네. 미국이 하루에 그 13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만 배럴 생산하고 있었는데 4월 1일부터 230만 배럴 늘려갖고 1230만 배럴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가 1130만 배럴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은 그 감산한다면은 누가 줄여야 되겠어요? 다 똑같이 줄이는 게 맞겠죠. 예. 최소한 미국이 가장 많이 줄여야 되고 네. 근데 미국은 줄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유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셰일업체들이 군수업체들이 그렇죠.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 말이 통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규모 자체도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이라는데 하루에 세계적 원유 수요량이 한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10%에서 15%인데 제가 왜 그 생산량을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1,000만 배럴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미국이 빠진다 그러면은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절반을 줄여야 돼요. 네. 그래야지 1,000만 배럴 이상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지금 최근 나온 뉴스는 미국은 감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으면서 군사적으로 뭐 사우디에 지금 뭐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원유 선물 ETF 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아주 폭발적으로 거래가 개인 투자자들 늘어났는데 최근에 또 뭐 롤오버가 어떻느니 뭐 콘텐거가 어땠느니 실제로 내가 그 ETF를 샀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도 나는 돈을 못 버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념 어렵죠. 저도 어려워서 투자 못 해요. 이런 좀 원유 가격 예측도 어려운데 투자 방법도 어려운데 굳이 이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가급적이면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언 드립니다.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좀 현상이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갑자기 또 매수세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한창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매수세 몰리듯이 이쪽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사자세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글쎄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떤 매도 물량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1일 순매도량이 그 전에 비해서 예예 예.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아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예예 예. 1일 순매도량이 약간은 좀 줄어드나 싶기도 하고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요 그거를 감안해도 아 그 옛날 과거 네 그 옛날 과거는 그러면 어땠는데요 지금 25일 오늘이 26일째인데 예. 4등에 등극했습니다. 연속 매도일수로. 아, 연속 매도일수가? 아. 지금 3월 5일부터인가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예. 제일 많이 팔았던 게 2015년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08년에 더 많이 팔았었는데 이때 하루 블록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2008년이고 2015년에 두 번 장기적으로 판 적이 있어요. 네. 2008년은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2015년이 어떤 시기냐면은 2014년에 유가가 100달러를 찍고 2015년에 반토막이 난 시기입니다. 네. 뭔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1일 매도 규모를 좀 살펴봤는데 그 기간 동안에요. 예. 2015년 예를 들면 1,700억, 많아야 1,90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그 매도 규모가 5,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세게 팔고 있다. 아. 그래서 뭐가 좀 상당히 좀 찜찜한 부분이 있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예. 제가 뭐 지금까지 잘못 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제 좀 팔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긴 하나.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언제 외국인이 돌아올까?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 좀 덜 팔고 그러면 앞으로 나갔을 때 매도량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질문을 드려보는 오늘도 아침에 왜 희망 공문을 시킵니까? 그쵸? 아침에 사다가 아니 근데 요즘에 보면 그래서 장 초반에 살짝 순매수세로 돌아설 때가 있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언제 돌아설지 그건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파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동계 자금 아무래도 좀 돈 빠져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8조 5천억 정도 전체가 지금 기간 중에 13조 원 팔았는데 예. 8조 5천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도고 또 글로벌 주식 펀드 흐름을 봤더니 이머징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어려울 때 돈 빼나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국가로 현금을 치우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다 대고 판 것도 있고 언제 팔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로 전환된다면 시장이 급반등할까? 그건 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연속 매도 기간, 최장 기간 매도 이후에 한 30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라갔어요. 네. 외국인 매수 전환된 시기부터 올라갔는데 2018년은 그때가 이제 그 7월이었거든요. 연속 매도했던 게 리먼 사태 발생이 1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쭉 급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전환도 중요하지만 뭐 코로나 진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역시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좀 모습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잖아요. 네. 돈은 계속 생기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 더 살 돈은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수급 전략 사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인이 막 팔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는데 외국인 사는 종목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열흘 동안에 외국인 기관 개인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다섯 종목들 수익률 비교를 해봤더니 외국인 그 산 종목들이 수익이 월등히 높은데 아까 좀 전에도 한진칼 얘기 나왔는데 한진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한진칼은 솔직히 번외로 둬야죠. 그리고 뭐 부강약품 따라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외국인 종목들은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나마 그 다음으로 기관인데 기관 평균 수익률이 6.7%인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그 코스피가 6% 올랐습니다. 별로 오버시팅을 많이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 매수 종목은 거기에 훅 떨어지는 상황이고. 자 이렇다면은 수급만 보고 전략을 세우기는 굉장히 깝깝한 시장이 되어버리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까? 수급 플러스 지금은 실적을 같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의 추정치 변동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는 업종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많이 꼽는 게 유틸리티,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의약업종, 그리고 일부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꼽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외국인들은 좀 업종 관계없이 대부분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식료에서는 이제 그 칼트진로라든지 오디온, CJ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좋고 뭐 의약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여전히 수급 좋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더전비주얼 정도 이런 식으로 수급만 보고 접근하기엔 지금 수급 그 어떤 그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을 같이 보자 이 말씀도 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지금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환율 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로 따지면은 이 지지대를 뚫고 내려가야지 더 추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환율로 따지면은 지금 지지대가 1210원 선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오늘 거기 10원에 좀 거의 붙었는데 내려가면은 그때는 외국인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환율 변수를 일단 좀 봐야지 외국인 매매 방향성도 좀 예측이 될 것이다. 중요한 가격은 1210원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1210원 밑으로 내려가는지 여부 뭐 지금 정도의 속도대로라면 내려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최근 들어서 시황 설명해 드릴 때 계속 어떤 기관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역시 풀어주셨어요. 다만 최근 3거래일 오늘까지 외국인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해서 이걸 좀 유의미하게 봐도 되나 좀 싶어서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믿을 수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계속 산다고 지금 쌍끌이가 나왔는데 그 3일 동안 매매를 누적해 보면은 이거 누구도 장담 못해요. 물론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의외로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서버 수요라든지 비대면 언택트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고 그보다는 지금 수급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현대차 삼사입니다. 현대차 삼사 지금 오늘도 현대차 좀 수급 흐름 잠깐 좀 살펴볼까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매수 규모가 늘어나죠.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 자동차 주가 올라가는 게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지금 그 자동차 업종입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공장 재가동한다 그러면은 정상 가동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가장 빠르겠어요? 우리나라죠. 그리고 일본 어렵죠. 유럽 어렵죠. 그러면 어디가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PBR도 0.3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수급이 최근 들어서 확 망가졌다가 그 이번 주부터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도 있는데 LG화학입니다. 바로. 맞아요. LG화학 오늘도 지금 수급 흐름 잠깐 좀 한번 좀 추적을 해볼까요? 아침만 하더라도 그렇게 수급이 그닥지 좋지는 않았었는데 대략 한 12시 반부터 이 빨간색이 외국인 매수인데 외국인 매수가 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LG화학도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좀 그 지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재무 구조나 이런 거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글로벌 PR에 대해서 비해서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망가졌고 이게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간다면 끝까지 사나라는 남는 회사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제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삼성 SDI도 그러면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LG화학도 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견인을 해주면서 최근 다시 뭐 2차 전지 봐야 되나 싶기도 SDI 하던데. 한번 좀 볼까요? 오늘 SDI는 그다지 수급이 좋진 않네요. 아, 그래요. 외국인이 지금 크게 잡히는 게 없고 어제는 쌍끌이가 나왔는데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모양이 많이 다르네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 매도 규모가 크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수급이 나쁘다는 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좋질 않다 이 정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그 이번 주 수급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 기관이 반도체 관련 장비 소재 산 게 이제 특징적으로 눈에 탁 들어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저희 수급이 굉장히 묘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개인이 다 사고 있습니다. 파는 거는 기타법인이에요. 이게 블록딜 입고 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참고적으로 블록딜이 그 할인이 과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블록딜 해서 가격을 제가 따져봤더니 74,400원 정도더라고요. 지금, 뭐 지금 개인분들도 많이 사셨을 텐데 74,000원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블록딜 가격 아래거든요. 네. 이 가격 정도에서는 이제 팔 필요는 없다. 블록딜 가격이 74,400원 정도다. 이거는 알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에서의 수급 특징주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시점 투자 전략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산다고 전 잘한다 싶었는데 요새 매매 보면 ETF 사고 또 뭐 원유 ETF 사고 인버스 사고 그다음에 심지어 또 정치 테마주 건드리기 시작하고 뭐 또 그 바이오주들 막 건드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물론 그때 샀던 분들이랑 같은 분들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정말 그 이 시장에는 이런 종목들 갖고 수익 낼 확률을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가치 있는 종목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도 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 다시 한번 보면 예전 그러니까 이렇게 중구난방 커졌을 때 그 개인들의 약간 매수 패턴이랑 다시 회귀하나 싶기도 한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사놓고 보니까 단기간에 안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답하죠. 한 방에 한번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되는데 주식은 인내심도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예. 좀 머리에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과 또 조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